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. 동동주 만드는 방법 부위주방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 1. 찹쌀 한 말로 고두밥을 지어 식힌다. 2. 물 3병을 끓여 식힌다. 3. 식힌 물에 누룩가루 한 대를 먼저 섞는다. 4. 누룩물에 고두밥을 고루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5. 3일 밤이 지나 하루 되면 술밥이 뜨면 사용한다. 그 모양이 개미가 떠 있는 것과 같고 물이 달콤하고 독하여 여름에 마시기 적합하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